그건 뭐야? 이거 아빠 채팅 보라고. 뭐 아무것도 누르면 안 돼? 안녕하세요. 수완님 감사합니다. 뭐 파란 거 줄이는 건 뭐야? 슈퍼챗이 들어왔어. 하지도 감사합니다. 않았는데 돌려드려. 하지도 않았는데 슈퍼가 와? 파이팅해서 하라는 뜻으로 저희 아빠가 지금 새벽 5시에 울산 갔다가 행사하고 지금 5분 전에 들어오셨어요.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이렇게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 쉬기로 해서 오늘은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일단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들어온 상태로 계시고 저는 쉬겠습니다. 어머, 뮤트해서 내가 켜줄게.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일주일 동안 잘 지내가지고 그랬습니다. 대충 아줌마는 거기서 보고 좀 읽어주세요. 나는 지금 이게 사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내가 읽을 테니까 어서 운동이나 하세요. 어서 운동이나 하시래요. 운동 언제 해요? 이러잖아. 빨리 올라가세요. 운동하는 거 보면서 다들 같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대충 아줌마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폐부를 찌른다 내가. 올라가야 올라가세요. 올라간다. 올라가세요. 자, 드디어 저는 입선하겠습니다. 아우 또 미쳤어. 시가 있는 요리. 무슨 뜻이지? 시가 있는 요리 함께하며. 요리가 어디 있어요? 아까 근데 그거 보면서 읽느라고 이렇게 멈추면 안 돼. 그래?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룡 씨. 아니, 그거 읽지 말고 운동이나 하세요. 제이네님께서 건강을 위하여 아자아자 화이팅! 아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내일 월요일 아침부터 뭔가 좋은 일이 펼쳐질 겁니다. 믿으십시오. 예? 네? 운동을 입으로 하시나 봐요? 아줌마 좀 어디 안 가나? 손가락 뚱뚱하대. 손가락 뚱뚱하대? 아니 손가락 감춘다고 뚱뚱한 손가락이. 아 손가락 감추니까 중심을 못 잡아. 여러분 그거 알죠? 엄마 그거 알죠? 진짜 살찐 사람들은 손가락 뚱뚱한 거. 진짜 뚱뚱해. 손바닥도 뚱뚱하고. 근데 아빠 오늘 유독 손가락 뚱뚱해 보이게 나오긴 한다. 손이 좀 부었네? 부은 거 아니야 살이야. 안정은님께서 손가락이 뚱뚱해도 얼굴은 귀요미라고. 아. 뱃살이 좀 들어간 것 같대. 아침에 일어나니까 뱃살이 없더라고. 아 왜 가볍지? 진짜 배가 많이 없어지셨네요. 최고십니다. 몸이 가벼워 보인다고 오늘 날씬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네? 손가락 한번 보여줘. 엄마 뭐야 그거? 작두콩차. 작두콩차? 작두콩차. 뭐 작두콩차를 왜 먹지? 좋은 거야. 그냥 마셔. 그냥 조용히 하고 마셔요. 말을 하면서 마시면 안 돼? 안 돼. 빨리 마시고 이거 해야지. 또 그거 멈췄다. 내려놔. 아 진짜 빠르다. 단계에서 그 순식간에 낮춰버리네. 돼지국 켜주세요 그랬잖아. 알았어. 천명대문 키려고 그랬는데 천명대문 키면 안 돼? 켜주세요 그러니까 켜줘. 지금 몇 분 들어오셨어? 지금 600명. 그 400명은 어디서 모아오지? 박자 맞춰서 빨리 돌려야 돼. 빨리 돌리라고 그러는 거야. 옳지 잘한다. 재물이 들어온다. 달려와. 금방의 재물이. 아빠 노래 안 해도 돼. 말도 우리 안 해줘도 됐다니까. 꽉 막혔던 인생 거짓말처럼 슬슬슬슬슬슬 다 풀린다던데. 행운의 돼지꿈 황소와 돼지꿈 내게 무슨 좋은데. 그래서 바꿔 입을까? 이거 입으니까 땀이 안 나네. 요번에 핑크색 티 입으시기로 하셨는데 그러니 그러네. 정말. 핑크색 티 입기로 했었는데. 바꿔 올게. 잘 쪼개 잠깐만. 덕분에 신다. 수민아. 응. 핑크색 입혀놨더니 응. 핑크 돼지 같아. 아, 많이 심하다. 이 와중에 뭘 했는 줄 알아? 30분 안 됐는데 왜 쉬는 거예요? 2,000명 넘으면 발레복 공약. 네, 나왔습니다. 우리 의상으로 한번 가보자, 의상으로. 근데 아빠한테 맞는 발레복을 어떻게 구해? 발레복 협찬해주세요. 사이즈 3X라지로.
포, 포. 어, 신선미님께서 발레복 협찬하신다고. 허리 48. 허리 48이고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네. 빨리 돌려보세요, 용식 오빠. 진짜 힘들다. 응, 힘들어야 돼. 운동은 원래 힘든 거야. 운동은 원래 힘든 거야. 용식 오빠 달려. 기록이다. 아빠가 오늘 되게 피곤한 날인데 하루 종일 울산 가셔서 행사하고 오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들 보고 계셔가지고 또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엄마, 아빠 뭐 그래도 간단히라도 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끝나고 좀 조금 간단히 먹어야 돼. 뭐 줄 건데? 먹을 동안 소통하고 싶은데? 잡채. 배가 고플 때 내 딸뿐이고 배불러도 내 딸뿐이고. 어? 오늘 땀 났어. 어. 근데 땀 닦아주고 싶거든? 어. 못 닦아. 못 닦아. 이거 손대면 큰일. 근데 이 핑크색도 티 난다 아빠. 땀 티 난다. 저거 화면 봐봐 아빠. TV. 오! 쓰나미다. 드디어 핑크가 빨간색으로 변하기 시작해. 팀이나 해보자. 어, 어. 좀 내려 토크 좀 하자. 그래 그래. 물 좀 한 번 마셔. 어, 오늘 많이 했어 그래도. 어. 아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빠 팬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 아빠 귀엽다는 사람이 진짜 많아. 내가 봐도 아빠가 진짜 귀요미거든? 그래서 우리 울산에 가면, 내가 울산 홍보대사기 때문에 울산에 가면 태화강이라고 있어. 태화강변 옆에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서 일요일날 주말만 되면 수많은 울산 시민들이. 아빠 지금 시청자. 나 얘기할 때 끼어들 거야? 수많은 분들이 오는데 오늘 황사 오지 비 오지 그러니까 사람이 안 나올 줄 알고 이 행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는데 어머 나 번개 치는 밑에서 노래하긴 처음이야. 1,000명이야 1,000명 넘었다고.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번쩍번쩍 조명까지 하늘에서 비춰주더라고. 내 인생을 가서 내려버렸어. 전부 주고 싶어. 4,000번을 부른 노래를 이렇게 긴장되지.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근데 우르릉 꽝꽝. 김진희님께서 오늘 지방 가서 행사하고 오셨는데도 운동 약속 지켜주셨네요. 수고 많으셨어. 이리고 감사합니다. 아빠가 약속 지킨 거를 또 알아. 엄마 운동하고 잡채가 이렇게 많으면 좀 그렇지. 갖고 온 걸 왜 물러? 한번 보여주고 갖고 가도 되잖아. 수민 엄마, 그 한 번 보여줘. 여러분 지금 먹는 거는 아빠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왜냐면 저녁을 못 드시고 오시자마자 운동을 한 거라서 거의 공복유산소 한 거라서 조금 먹어야 되거든요. 수민이 엄마가 한 건데 먹방. 내가 이 잡채를 너무 좋아해. 왜? 됐다. 우리 엄마, 그러니까 수민이 친할머니가 이북 분이에요. 황해도 은율 분인데 북한식으로 만드는 걸 지금까지 이 막내 며느리가 이걸 배웠는데 내 입에 딱 맞아. 양이 많다고 하시는데 먹다가 남길 거 같아요. 누구야? 이름 뭐야? 이거 양이 많다고 그러잖아. 이름 뭐야? 내일 아침 안 먹으면 되잖아. 내가 내일 아침 안 먹으면 그게 뭐가 양이 많다는 거야. 양이 많아. 아빠를 점심 저녁 굶어봤어?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에 걱정하는 거지. 아, 그래? 그럼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진정한 아빠 팬이니까 걱정하는 거지. 아, 잡채 진짜. 천천히 먹어. 그러고 천천히. 대충 여사님 레시피도 알려달라고. 대충 여사님 레시피 아이디어 회의 중이거든요. 조만간 유튜브에 영상 올리겠습니다. 대충 요리? 혜영님은 어제부터 잡채 먹고 싶었는데 점점점점. 너무 맛있어. 대충님 요리방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대충 여사님 레시피 요리방송 꼭 해달라고. 대충 하면 돼요. 너희 뭐 먼저 넣었어? 집에 있는 거 그냥 대충 넣으세요. 집에 있는 거 그냥 대충 넣으래요. 양파하고. 양파, 당근. 어머니 유튜브 요리 영상 꼭 올려주세요. 나현진님께서. 버섯. 그리고 고기. 안심. 고기 부드러운 거 넣어야 돼. 주민 엄마 이거. 정말 맛있지. 수출하자. 아빠 천천히 먹으래. 비결 한 가지만 가르쳐 줄까? 비결은 면을 삶지 마. 당면을 삶지 마. 그럼 센 걸 입어라? 아니 물에 불렸다가 볶아 그냥. 근데 저희 엄마 잡채가 제가 이제까지
엄마라서가 아니라 진짜 냉정하게 잡채 진짜 최고예요. 요리를 진짜 잘해요, 엄마가. 대충 하고 돼요. 후딱. 그리고 시금치 대신에 넣는 거 얘기 좀 해줘봐. 아니 퍼플님이 저렇게 맛있게 드시니 이렇게 맛있게 드시니 안 해줄 수가 없고 청양고추를 넣어서 되게 맵더라고요. 저 보여줘. 가까이 화면에 가까이. 아니 화면에. 아빠 이거 할 줄 알잖아 이거. 이렇게. 내 손이 몇 개 낙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청양고추. 이렇게. 시금치를 넣을 경우에는 잡채가 실 경우도 있고 그런데 쉽게 상하니까. 근데 청양고추를 넣으면 매콤한 맛도 있고 또 이렇게 살찐 사람들한테도 좋고 그러니까 청양고추를. 아, 난 지금 구독자 때문에 미안해서 더 이상 못 먹겠어. 어, 먹으면 안 돼. 야! 먹으면 안 돼! 왜 엄마 못 먹게 해! 내 건데. 아빠 지금 충분히 먹었어. 정말 맛있어.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저희 아빠가 많이 못 먹어요. 많이 못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짬이야? 시간 맞춰서 못 먹어. 70년 동안 움직이지를 않아요. 방송만 해, 방송만. 방송국 차 타고 가서 방송하고 차 타고 가서 방송하고 움직이질 않아서 찐 거예요. 많이 먹어서 찐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먹으면서 운동하면 건강할 거예요, 아빠가. 뭐 잘못된 얘기인가 아니면 팩트인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 30분, 40분씩 하는 거 많이 협조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30, 40분 하는 거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돼. 근데 오늘도 이렇게 1200명이 보고 계시면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오빠 땀도 이렇게 흘리고. 지난번에는 몇 명 들어왔었습니까? 지난번에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 1500명?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1000명. 1000명? 근데 올 1200이야? 응. 이름 적어. 응징해야 돼. 지난주보다 슬림해졌대 아빠. 그런 얘기 좀 들어. 자체 청양고추 처음 들어봤대. 아 진짜? 이거 안 넣으면 큰일 나요. 시금치 말고 먹어. 청양고추를 넣어야 진짜 맛있어요. 청양고추 넣고서 그 매콤한 맛과 함께 달콤한 잡채에 버무려가지고 그걸 안다리 걸어갖고 먹으면 진짜 이건 뭐 대박이야. 간장 설탕 양은요? 근데 얼만큼 넣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대충 넣거든요 진짜. 그래서 뭐 몇 스푼이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먹다가 싱거우면 간장 넣어. 우리는 계량 스푼 있죠? 그런 거 없어요. 없어. 레시피를 어떻게 알려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뭐 들어간다는 알려줄 수 있는데 얼만큼 들어가는지는 본인도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다 먹고 아 잘 먹었다고 일어나면 어머 저거 안 넣었네? 이렇게. 어 그거 안 넣었네? 그런 적 진짜 많아. 다 썰어놓고 도마 위에 그대로 있는 적 되게 많아. 그렇지 도마 위에 그게 왜 있는지 몰라. 어 이거 안 넣었네? 이거 왜 썰었지? 이러면 어 이거 안 넣었네? 대충 먹어. 뭐 이거예요. 진정한 답답해. 고수이십니다. 진정한 고수들이 그렇게 요리를 하죠. 요즘 수민 씨 유튜브 보는 재미에 사네요. 뒤늦게 라이브 방송 재미에 푹 빠졌어요. 김미경님 감사합니다. 내 방송 이거 보는 재미에 푹 빠졌대 아빠. 수민아, 왜 내 얘기 나네? 라라 언니랑 왜? 콜라보 기대해 주세요. 왜 내 얘기 나네? 엄마가 부추도 좋았습니다. 부추? 지금 잡채 이거 먹을 얘기가 때, 끝없이 나와. 잡채 얘기가. 이거 먹을 때 꼭 여러분들 이거 먹을 때 부추 신고 먹으세요. 아 재미없어. 재미없어? 그냥 신발 벗고 뭐. 내 솔직히 수민이하고 수민이 엄마하고 내가 진짜 오늘 들어오자마자 따질라 그랬어. 왜? 도다리 수국 먹으러 왔었지 둘이서. 어 왜? 나눠두고 오늘 내가 울산 가서 도다리 수국 먹었지. 먹었어? 점심 도착하자마자 이거 봐 잘 먹고 다닌다니까. 아니야. 도착했는데 도착했는데 점심 식사 안 한 것 같지 내가. 당 떨어지는 척 연기하면서 들어와 집에. 점심때 도착하자마자 오는데, 어쩐지 아빠가 건강하다 했어. 좋은 거를 너무 많이 먹고 다니니까 아빠가 이 체력으로 아 괜히 얘기했네. 면역력도 이렇게 높지. 그거 먹으니까 노래가 딱 나오더만. 일산으로 가면 쑥국 쑥대머리. 이걸 꼭 하더라고 엄마는. 진짜 둘 때문에 쑥스럽다. 아니지 그건. 호식 아저씨 결혼 잘하셨네요. 어 맞아 진짜 결혼 잘했어 아빠. 결혼식 날 비가 얼마나 왔는지. 아, 또 쓸데없네. 이거 아빠 소통을 해. 아빠 얘기만 하지 말고. 그래 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기는. 나보다도 몰라. 아빠 머리 숱도 많네요. 왜 갑자기 가려? 부끄러워. 그 남의 약점을 그렇게 함부로. 나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았는데. 깜짝이야. 내가 잠깐 엎드렸었나? 오우 놀래라. 아니 약점을 딱 찔렀어. 아니 칭찬했는데 왜 머리 숱 많다고? 아니 거기서 머리숱이 왜 나? 고개 숙였어 아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저기 보느라고 이렇게 숙인 거 그때 봤나 봐. 그거
쓰니까 예쁜 아줌마 같대.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지잖아. 찜질방인 줄. 흑채 뿌리셨나요? 별걸 다 물어봐. 지금 안 뿌렸으니까 이거 뒤집어 쓴 거지. 야, 뿌렸나 안 뿌렸나 손을 넣고 이거 비벼갖고 짠 보여주면 안 묻잖아. 어. 나 자신 있어. 어머, 머리카락 더 뽑힌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 문지르지 마. 저희 엄마가 이용씨가 이용씨. 아저씨 가족하고 예전에 에펠탑에서 사진 같이 찍으셨다는데 용식님 너무 좋으시고 사모님 미인이고 멋쟁이시래요. 어? 우리 수민이 엄마? 에펠탑 셋이서 같이 갔었는데 아빠 어딜 보고 얘기하는 거야? 저길 보고 얘기해야지. 그거 진작 얘기해 주지. 난 누가 보고 얘기했잖아. 이건 아빠 채팅창 보라고 하는 거고 저길 보고 얘기해야지. 자, 이렇게 또 우리 가족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1000명 밑으로 안 내려가고 계속 1000명 넘게 보고 계시고 오늘 우리 가족들은 지금 마음으로 가슴으로 항상 이렇게 들어와서 응원해 주신 그분들 모든 분들에게 항상 감사의 기도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일 월요일날 일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이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수민이 딸을 사랑해 주시고 그래도 수민이는 끝까지 나랑 살겠다고 그러니까 살아야지. 아빠 그러고 있으니까 사우나 토크 같대. 그러니까 머리숱 얘기를 왜 해가지고 아빠 덥게 이거 뒤집어 쓰고 있게 만들어요. 아무튼 여러분 머리숱 얘기 금지. 괜찮아.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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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돼. 봐. 보라 그러면서 못 보여줘. 보라 그러면서 못 보여줘. 아빠 충격받았나 봐. 아니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지금 TV로 실시간 방송 켜놨거든요. 살짝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빠 본인 스스로가 본 거야 머리를. 가발을 하나 맞추겠다든지. 아 미안해 너무 웃기다. 아빠는 슬픈데 나 너무 웃겨. 아니 진짜 내 머리 진짜 처음 봤어. 아 너무 웃겨. 나 왜 이렇게 돼 있지 머리가? 아빠 정도면 그래도 꽤 지금 버티고 있어. 위로하지 마. 수민아 싹 밀을까? 안 돼. 그러면 아빠 조폭 같아. 일단 다음 주.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 화면이 왜 이렇게 느려? 머리 봤어? 봤어. 또 봤어. 또 봤어. 여기서 아빠 살리기 프로젝트. 아빠 살리기가 뭐야? 그러면 뭐지? 이용식 오래 살리기. 이용식 오래 살리기. 나 지금 내정신 아니야. 이용식 오래 살리기 프로젝트. 같이 동참해 주시면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라. 눌러.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굿밤. 엄마 박수 쳐.